뭐 저기 해야 되는데 이거 혼자 안 되잖아. 아 예. 그러니까 자네 보니까 뭐 사람도 반갑지만 일단 예. 월동 준비가 될 것 같아서 내가 그냥 반가워. 진짜. 언제 먹을지 모르고.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날로 살아간다고요? 날로 좀 사고 전통 사고 뭐 저 뚫어야 되는데 저 뚫는 장비를 좀 갖다 뚫어야 되고. 날로요? 안 나왔지? 아 예예. 예. 와 난로를 지금 와 와 저 주워주신 거예요? 연탄 난로. 아 연탄 난로요? 응. 제가 토목과 나왔어요. 그 거의 그냥 예 그냥 가까스로 졸업했거든요. 토목과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집 짓고 뭐 이런 거를 제가 거의 거리가 좀 멉니다. 거리 멀게 보여요. 그냥 뭐 지시만 하십시오. 제가 알아서 예. 참나. 여기 있는데요. 다 맞죠? 이거 아니었는데? 다 맞죠? 이거 열어, 이거. 어우, 이렇게 커? 같이 들어, 같이. 어, 안 돼, 안 돼. 계셨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오. 아우, 커. 커지. 일처리를 어떻게. 아, 일처리는 내가 할 테니까 이제 심 들어가는 것만.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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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머리 아픈 거 제가 지금 낚여가지고 연통 나가는 건 꽤 힘들던데. 이제 지금부터 이제 중요한데. 예, 예. 저거 들고 여기다 매자고. 매, 예. 저 드릴가 뜸나? 오, 야, 전문 장비가 있구나. 여기 올라와야 돼. 이거 어 좀 들고 있어. 예, 예. 무거워.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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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뭔가 이렇게 더 무거워. 뭐. 같은 무게인데도 뭐가 이렇게. 그래서 허리가 지금. 제 허리가 원래 좋거든요. 편한 허리인데. 좀 오른쪽 허리가 지금 계속 아파요. 지금 미치겠어요. 이리 와봐. 됐지? 어. 아우, 됐네. 스위치 넣어봐. 네. 밀어. 아. 자기 스스로 리. 우와. 네, 저분 들이구나. 드릴이야. 오. 진짜 제대로 사위 노릇했지. 그 웬만한 사위다로, 아 장인어른 그거 기술자 불러서 뚫어야지. 우리가 어떻게 뚫습니까? 아 대번이래 버리지. 같이놈이 이걸 뒤집어쓰고 그걸 뚫어댑니까? 한 생전 한 번도 안 해본 건데. 난 그거 하나로 돈을 얼마 갖다 주는 것보다 효도로 그날 받은 거야. 아버지가 네. 몇 년 전부터 네. 저기 슈퍼가 굉장히 추워요. 겨울에 막 입김이 나고 그래서 이제 발도 시리고 엄청 추워요. 아, 벼르고 벼렸던 거를 네. 사위 온 김에 하신 거예요? 근데 엄두를 못 내시더라고요. 그리고 저게 굉장히 비싸. 인건비가 막 한 20만 원 이렇게. 아, 사람 불러서 이렇게 네. 뚫으면 비싸 보일 것 같아요, 저거는. 신랑이 저렇게 해주니까. 토목가가 해내네요. 진짜 대장님 많이 변하셨어요. 근데 저게 20만 원 정도 인건비가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실제로 저렇게 조그마한 가게를 하시는 분들은 네. 어떻게 보면 막 천 원, 백 원짜리 이렇게 파시는 그쵸. 분들이잖아요. 네. 근데 그게 20만 원이라고 생각하면. 은 네. 아니, 그럼 이서방님은 어떻게 집에서 못질이라든지 이런 거 본인이 직접 하세요? 그런 것 정도는 뭐 제가 다 하죠. 뭐 전구도 갈고. 지금 왜냐면 처갓집 안 나오기 때문에 확인이 안 돼서 그냥 마음껏 하시고 그냥 바로 강제수업한테 됐어. 어, 성공. 됐어. 뚫어졌어. 올라가서 이거 한번 넣어봐. 들어가나. 예, 이게 안 들어가서 지금 새로 뚫은 거야 이게. 아, 사이즈가 안 맞아가지고요. 사이즈 안 맞아서.
남는 게? 아우, 남어.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됐어. 됐어.